안녕하세요, 김상윤 씨, 박성호 씨. 오늘 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먼저 시작하신 거죠? 네, 할 거예요. 네, 성호 씨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엔터테인먼트의 박성호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후너스 엔터의 최고의 아웃풀 김상윤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스코. 오늘 지호함이 화분 어떻게 잘 찍으셨어요? 네, 정말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너무 즐겁게 분위기 잘 만들어주셔서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 씨는 어떻게 잘 찍으셨어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두 분 다 좋은 화보 나올 것 같아서 저 너무 기대되고요.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상균 씨랑 성우 씨 팬분들이 저희 지오함의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김민아 팬분이 이제 성우 씨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군필자가 미필자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미필자신데요. 상규 씨한테. 이제 상규 씨가 군대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라든가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이게 참 군대라는 게 미리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하고 싶은 거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밤에 먹는 라면. 아, 그럼 라면 밤에 먹어야 배고플 때. 혹시 팁 같은 거 있어요? 갈 때 뭐 막 총 잘 쏘는 거? 총 잘 쏘는 거나 뭐 선임들한테 이쁨 받는 법이나 총 잘 쏘는 거 꿀팁이지 있어요. 254로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 받쳐야 돼. 손으로 받치면 안 돼. 너무 진지해져. 이렇게 탁 받치고 마치 저격총 거치대하듯이 딱 거치해서 손끝만 움직여야 돼. 비카 이렇게 셔터 누르듯이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맞아. 사드나트 레벨 높은 거랑 상관없죠. 뭐 관계 없어요. 소리 안 들릴 듯.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드나트 네. 같습니다. 숨 잘 참아요. 아. 소리를 좀 목소리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좀 들었습니까? 네, 크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제가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좀 크게 크게 발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데. 네, 알겠습니다. 크게 전 뒤로 가야 되나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단비 씨가 이단비 씨가 네. 김상균 씨에게 황금시계란 항상 이제 시계 차시는데 황금시계란 무엇인지 알고 싶답니다. 아니 이게 저 그냥 차고 다니는 시계인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냥 제 집 앞에서 엄마 사줘가지고 5만원 사는데 뭐 5만원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비싸니까 네. 죄송합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시나 봐요. 뭐 시간이 안 맞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1시간 3분 빠르게 놨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들보다 1시간 빠르게 세고 싶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뭐 악세사리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주셨는데 뭐 네. 김상균 씨한테 악세사리랑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네. 뭐 의미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의미는 없는데 호크룩스라고 호크룩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 막 황금 시계, 황금 귀걸이 막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앞으로도 끝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김아영 씨가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 무서웠거나 의외의 모습이 있었던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질문 주셨어요. 혹시 뭐 누구 있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트레이너 선생님 중에 덤밀스 선생님
갑자기 여기 저기 불이 났네 이런 에이 더맨스 오마갓 동갑이에요. 아 진짜 동갑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되게 뭔가 좀 세실 것 같은데 되게 여유 있고 뭔가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랐어요. 녹기는 좀 어려웠어요. 좀 녹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선생님이랑 연습생 이렇게 이런 관계여서 조금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이렇게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친구가 그래요. 성균 씨는 누구 어떤 선생님? 저도 개인적으로 랩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동맥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칭찬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덤벨스 선생님한테 한마디.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혹시나 덤벨스 선생님 보고 있나? 요 아 성우 씨도 한마디. 아 저 아직 아 죄송해요. 네 플러스 101 실드 촬영 중에 많은 좋은 아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같은 무대에 한번 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히플 라디오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진짜 방송하면서 처음에 진짜 마지막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많이 얘기 나눠보지 못했지만 좀 더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말 놓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일세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 또 제 친구로서 이제 같이 보면서 인사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스. 그 다음에는 이제 윤소희 씨가 박성우 씨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개인기는 무엇인가요? 가끔 바지를 한쪽 다리만 걷어서 입는 거는 왜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개인기 먼저 어떤 개인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짧게 한번 성대모사. 그때 1분 케어에서 했던 성대모사 잠깐 짧게 한 번만 네. 빌라임 씨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저 뭐 바지 한쪽 다리만 걷는 거는 예. 대체 왜 입으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쪽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한쪽 걷기도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에 좀 열이 많아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딱 한쪽 포인트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몸에 열이 많아서 몸에 열이 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걷으시는 걸로? 네. 정말 네. 방송에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네. 핫해. 다음은 강다빈 씨가 김상균 씨 경연 때마다 핫핑크 팬티를 입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요? 네. 아 잠깐만 이거 19금 안 걸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오늘은 아니에요. 경연 때마다 네, 입으신다고. 아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제가 바지를 평소에 내려서 팬티를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꼬질꼬질한 거 말고 새 팬티를 입으려고 합니다. 네. 그게 굳이 막 핫핑크를 입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핑크 그 많이 돌아다닌다. 나도 또 징크스 같은 아 징크스 그런 건 줄 알았어. 샌팬티 뭐 핫핑크를 입으면 뭐 잘 된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샌팬티 항상 핫핑크 샌팬티예요? 네.
그리고 왜 바지 왜 내려 입냐고 그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바지를 아, 왜 내려 입냐고. 그 저 힙합 정신이 머릿속 비 뿌림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팬분들이 올려 입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요새는 오늘도 올려 입었는데 네 앞으로도 올려 입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에 팬티 조공해 줘야 되냐고. 아니요, 아니, 팬티 조공해 주세요. 저 팬티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용희 씨가 박성우님 앞으로 드라마 영화에서 하고 싶은 장르와 맡고 싶은 캐릭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 저 네. 정말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봐서 웹드라마 전작 씨 예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푸디 때랑 느낌이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연안한 이미지로 뭐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걸 다 하고 싶은데 로코든 멜로든 스릴러든 다 하고 싶은데 일단은 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하기로 정해진 것들에 지금 최선을 먼저 다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차차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뭐 자신 있는 연기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현빈 말고. 아, 당황스럽네요. 지금. 네, 짧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7월에 방영이 됩니다. 그때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위해서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네. 시사회 그런 날. 시사회? 시사회보다 일단 다음 주에 그 포스터 촬영이 따로 있어요. 이어서 하고 그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상균 씨가 삼행시를 그렇게 잘 지으신다고. 아, 또 부담을 주시네. 그래서 혹시 저희 지우아미로 4행시 가능할까요? 나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바로 순발력이 되게 좋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우씨가 한번 운 띄워주세요. 지우아미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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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미 미치겠다. 미 죄송합니다. 미치겠다요? 아 미치겠다. 아 순발력. 아 너무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성우 씨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 지호왕의 구독자 여러분들. 오! 오늘 정말 핫한 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균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미치겠네. 성우 씨도 잘하시는데 엄청 순발력 상인데요? 제 제자가 들어오실래요? 상균이 긴장해야겠다. 상균이 이렇게 보여줘. 상균 씨 긴장해야겠다고 실시간 댓글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냥 척추반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성우 씨랑 상균 씨 애교 보여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 애교를 보여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교 못하는데 하지 마세요. 성우 씨도 한 번 애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약. 조금 약. 잘했어요. 한번 하고 예시 한번 보여줘. 예시. 좋아 좋아. 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편집해주세요. 네. 라이브라서. 라이브라서. 아 실시간 방송이라 이게 편집이 될런지. 810명. 다음으로 성우 씨랑 상규 씨랑 만난 곳이 프로듀스 101이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듀스 101 하면 나야나 춤인데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둘이? 노래? 네, 노래 있어요.
와. 아 이거 실화야? 와. 나와. 야 심장 폭행이다 이거 진짜. 어떡해. 그만. 야 역시. 어떡해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지금. 어 역시 실력 어디 안 가네요. 성우 늘었어 댓글에. 실검 지금 1위 뜰 것 같아요. 네 1위 뜰 것 같아요. 아 실시간 1위에요. 너무 웃겨. 이제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닉네임인 두구 씨가 상대방의 얼굴에서 부러운 점이 있다면? 아 상균이는 저는 좋아요. 아, 성우 형이 연기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연륜이 있어요. 야 의외 몸에 대답을 고맙다. 그리고 또 성우 형 키가 너무 부러워요. 저, 아니 막 작거나 그러진 않는데 성우 형이 워낙 그래도 좋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허니가 키워요. 성우 씨는 어떤 게 부러워요, 성균 씨한테? 성균이는 얘기할 게 많죠. 아 그런 거 맞지. 너무 많은데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굳이 굳이 하나만 뽑자. 하나만 뽑자. 뽑아보자 했는데 왜? 아, 성균이는 딱 입 모양이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는 입 모양과 그리고 되게 눈매가 이렇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그리고 상균이는 상균이 가장 큰 매력은 뭔가 이 자유로움. 아, 네. 그런 거예요. 항상 이거는 네. 표현할 수 없는 딱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상균이 예전에 딱 대기실에 있었는데 한번은 그때가 기억이 나요. 멋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은 프로듀스 첫 발표한 시사회 때 아, 예. 대기하면서 다들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후후 하고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이 마이크 누워있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엄청 아무도 안 하는 걸 혼자 보고 있으니까 뭔가 수액이 있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착 누워있는데 그 여유를 즐기는 그런 모습.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야,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저희가 두 번째로 상균 씨, 성우 씨 드리려고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근데 그냥 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조어 게임을 요청하신 팬분들이 있어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개를 드릴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뭐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고를 수 있는 우선권. 이 모든 걸 두 명에게 나눠 하는 건가요?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알겠죠? 어떤 게임이라고요? 신조어 게임. 요즘 2017년 트렌드 신조어라 해서 이제 어리신 분들이 많이 쓰시나봐요. 예. 상균 씨도 어리지만. 그래서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 뭐 어떻게 이제 먼저 손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니요 한 분 한 분씩. 아. 10개 드릴 거예요 저희가 각각. 신조 한 분 먼저. 아 혼자. 벌써 긴장되는데. 아 긴장되는 거 맞아요. 먼저 하실까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네. 하나. 커엽다. 이거 알죠? 귀엽다고. 오, 딩동댕. 취존. 취향 존중?
마법처럼 잘생긴 성균이 마상 맞죠? 땡. 아 감사합니다. 부러뜨린 것 같은데. 아아? 어 이것도 알겠다. 아아? 자신감 생겼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띵동네. 오. 어쩌지? 최 최고 사랑한다. 오 띵동네. 상균이 신세대네. 신세대라고 댓글. 어? 이남. 오. 비담뱀? 에? 비담이? 저 잘 모르겠어. 비담. 비 선동이 형. 비담 뭐야? 비담이야? 패스해주세요. 패스. 비담 모르겠어. 모르겠어. 시 시간. 시간이 뭐야? 시선 상태. 오 띵동댕.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 거야? 건달번중. 이게 건달번중. 뭐다? 나? 아 비담은 비정상회담이래. 그래 봐. 뭔가 번개랑 관련된 건가? 번? 모르겠다. 모르시면 패스해도 돼요. 그냥 패스. 건달번중? 상균이가 하면 다 정답. 아, 맞아요. 이거 띠끼빠빠. 띠띠띠고 빠리띠빠져. 오. 오. 이건 뭐 한 사람이랑 하는 거죠? 네네. 사실 아, 예. 답하는 다 답하는 거지. 사바사. 그 마법할 수 있는 거야. 사바사.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바사. 사바사. SBS. 그건 쓰기 싫어. 네? 아,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야? 사람과의 사랑. 스키마키 같이. 아, 그런 그 한글 사랑에서 이상한 말 많이 맞으시죠. 사바사. 아, 참은 문화의 변화를 존중합니다. 저 끝났나요? 네, 상균 씨 여섯 개 맞추셨어요. 여섯 개야? 네. 아니요. 와. 근데 형, 형 잘 맞춰서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많이 나와. 난 왜 모르 몰라도 일단 던지고 볼게요. 알면 모르든. 그럼 상균 씨 할게요. 네. You only live once. 오, 오 열로 열로. 열로. 열로 열서. 멍멍이. 오 맞았어요. 땡땡땡. 아, 그, 어, 왜 이렇게 여긴 쉬워요? 먼저 전지적인 부부 관점인가요? 네, 국민 프로듀스. 땡땡땡. 펜하죠? 펜하죠? 아주 아 펜하죠? 아저씨. 아저씨 팬인 아저씨 팬이. 아니가 아니야 잠깐 자 잠시만요. 펜 펜하죠? 펜하죠? 펜 뭐지? 펜? 펜하죠? 펜? 이게 줄임말이죠? 네네. 모르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아, 네, 패스할게요. 이게 펜이 아닌데 사진을 저장한다는 뜻이래요. 아, 아~ 우와.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 좀 어렵다. 제보네, 제보네. 제, 아, 곧. 네. 패스? 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제보네? 제보네? 제보네. 제... 저희... 네, 넘기겠습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 오, 맞았어요! 오! 제목이 곧 내용. 성덕? 성... 지도... 이거 골품자... 성골 덕후? 아닌가? 땡! 아닌가? 땡!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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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성... 성꼬만 덕후? 어, 맞았어요. 맞냐? 근데 이거 맞다고 해줘야 되나? 한번 생각해. 네. 국물? 궁금? 날 거야. 궁금하면 물어봐. 땡. 궁금해도 물어보지 마. 와 이게 궁 어려운데? 나도 한번 보여줘. 국물? 국물 뭐지? 국물? 아니 이거 팬들이 알 수 있어. 국물. 안 맞아가지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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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네, 있대요. 별다 줄? 모르는데? 별 따다 줄게. 네. 궁금한 거 물어봐라, 국물이. 아, 근데 이거 좀 많았네. 진짜 많아. 별을 따다 줄게? 별을 따다 줄게?
명작. 어, 맞아요. 맞아요? 다섯. 딩동댕. 이 마지막. 이거 맞추면 동점이야. 예? 이거 맞추면 동점이야. 다섯 개 맞춰서 지금. 아, 진짜요? 갈수록 기호가. 어떻게 동점이야? 어떻게 동점이네? 이거 나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가위바위보해서. 맞췄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 한번 드셨습니다. 아, 티셔츠 티어 파우치 이거 단추 원래 이렇게 넣는 거야? 네 일부러 그런 거지 네. 팬들이 물어봐서 아 원래 일부 단추 세 개 잡은 거 실하냐 뭐 이러면서 실하다 다 먹는 게 예쁜데요 이것도 해당이 좋아요 다 합시다 아, 다 먹는 거예요? 일단 티셔츠 이 중에서 먼저 네 성우 오빠 준 다음에 상균이도 줘요 준성우 오빠 다 입어서 진짜 고르기도 어려워 난 축짝짝이 노렸지 펼쳐보시죠 아 펼쳐봐야 돼요 아 이거 그 유명한 보 말이 되나요? 네 언급해주세요 야 이 보일런던이 기가 막힌 척인데 여기에 보일런던이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치즈 원산부터가 잘 보여 일단 프린트 보시면은 홈쇼핑에 고급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홈쇼핑으로 보냈습니다 이 네 가지 티셔츠를 단돈 선물 지금 백사이즈 아, 매진 됐습니다 형 이거 상규 씨는 아니 성우 씨는 티셔츠? 티셔츠 중에서 먼저 하나 골라요. 티셔츠 중에서 상규 씨 중에서 상규 씨 저 골라요? 감사합니다. 이제 상규 씨 차례. 성우 형이 이것만 안 고르길 바랬는데 다행이네요. 저는 이거 알겠어요. 네? 아 이뻐요? 우와 오 우와 귀엽네. 와 보일런던에서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 옷 가지랬더니 옷 팔고 있네. 그 말인데 댓글이. 잘 어울린대 둘 다. 전화와요. 이거 두 분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내일 있고 내일 모레도 있을 정말요? 인증샷 남겨주실 거예요? 네. 오케이. 앉아주세요. 각자 마음에 드는 거 고른 거. 아, 지호만이 되게 좋다. 화보도 찍고 선물도 주고. 자 이제 계속 질문 드릴게요 팬분들 한 거 뭐지 박혜수 씨가 김상규 씨 원래 목소리는 저음인데 랩할 때 왜 톤이 높아지냐고 여쭤보셨어요. 저도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높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음 랩도 한번 920년. 어 지금 보여주세요 한번. 지오마니 얼마니 어허 어허 예 같이 가요 드랍 더 베이스 잘했어요 멋있어 상위도 짧은 거 네 그 다음에 서우 씨가 이번 달에 생일 성우 씨 이번 달에 네. 생일이었던데 언제예요? 7일 6월 7일 6월 친하셨어요? 친하신 거 맞죠? 아, 제 생일 거기 몇명인데 6월 7일 6월 7일 오. 6월 7일 약간 억지 같은데 어, 맞나 조합은 이렇게 바꿨어요 아, 의미가 있어 6월 7일 생일인데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성우군이 본인 이름으로 된 별과 달을 선물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별이나 달 선물을 받곤 하는데 본인에게도 박성우라는 별과 달이 생긴 소감이 어떤가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전에는 아예 모르다가 응? 저
생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반다영 씨가 프로듀스 1차부터 3차까지 무대하면서 가장 탐났던 다른 팀의 경영곡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싶었던 거, 1차부터 3차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탐냈던 다른 팀의 경영곡 어떤 거 있을까요? 다른 팀? 저 같은 경우는 3차 미션이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 조합 곡이 너무 노래 좋고 노래 좋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여러 중? 근데 그 쇼타임 돼서 아쉬웠어요? 아니요, 아,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그래도 여러 조가 더 하고 싶었다. 네, 여러 조 하고 싶었어요. 승호 씨는요? 저 여러 조 참 너무 좋았어요. 그 내 다른 무대도 멋있는 게 있긴 했었는데 지금 그때 마지막 미션 때 그 여러 조를 딱 됐을 때 나 되게 야, 이거 어렵겠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좀 멋있는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티셔츠도 저희 블랙 입고서 했는데 그냥 못 올라갔던 게 좀 아쉽긴 했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 주 한번 성우 씨 여러 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잘해. 상균 씨는 팬분들이 누난 너무 예뻐. 예. 그 요청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노래 틀지 마세요. 님이 너무 잘하셨다고 가방 하나씩 선물해드린대요. FFI. 아 진짜요? FFI 가방. FFI? FFI. 30만 원 상당입니다. 30만 원이요? 네, 안에 보시면 되게 30만 원이요? 네. 와 고급스러워 이렇게 소리 떨려가지고 못겠습니다. 와 오 안에 쓰레기 들어. 아니지 이거 빛을 살려. 아 빛을 살려. 그렇지. 피쉬 생명이지. 근데 안에 색깔이. 뭐 안에 또 뭐 있는데? 가져가. 쌈아 티셔츠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가방 담는 가방. 가방 담는 가방. 아 잘 쓰겠습니다. FFI. FFI. 잘 쓰겠습니다. FFI 21. 너무 예쁩니다. 예쁘게 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더 주세요. 아니요, 아쉽게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쉽게도. 상균이는 네. 배가 부릅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실시간 방송 마칠게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먼저 성우 씨부터. 저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처음 방송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상균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오아미 코리아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즐겁게 잘 했던 것 같고 잘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번에 오늘 제가 또 따로 방송을 했었던 김기수 예쁘게 설레 그냥 설레가 지금 나왔어요. 그거 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이렇게. 저 그 사진 전 나왔어. 아 봤어? 아직 사진은 안 나왔을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 지금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상균 씨. 아 오늘 지오만에서 지오아미. 지오아미. 아니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지오아미. 지오아미에서 성훈이 와요. 이렇게 즐거운 방송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니까. 아 진짜 푸드 핫하게 한가 보구나 연예인이란 이런 거구나 아 또 오늘 음식들도 되게 많이 이 협찬이 좋았더라고 아 이 맛을 보니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선물도 받아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